안녕하세요.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곳은 유튜브의 과장 말고 사장하자에서 알게 된 제로 웨이스트 카페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출연자는 얼스탑게이 홍석천 씨와 이원일 셰프가 식당이나 카페, 자영업자들의 사업에 도움을 주는 컨셉트의 프로그램입니다. 이 카페는 일반적인 카페와는 다르게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종이로 만든 냅킨 대신 손수건을 제공하는 등 환경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철학이 손님들과 직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간판 없는 카페, 그 성공의 비결. 카페가 있는 골목은 유동인구가 적은 청운동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외관은 평범하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테이크 아웃, 일회용 컵은 물로 냅킨과 빨대 등을 전혀 제공하지 않는 카페입니다. 간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카페를 찾는 이유는 독특하고 맛있는 메뉴, 특별한 분위기, 그리고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사장님은 2017년부터 카페를 시작하셨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에는 서울에서 지속 가능한 카페 운영이 어렵다고 생각했지만 한 발 앞서 나가는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현재는 세 번째 가게를 운영 중이시라고 합니다. 2020년 청운동 가게를 오픈하셨는데 당시에는 코로나가 한창이었지만 간판 없이도 청운동 골목에서 운영을 하셨다고 합니다. 제로 웨이스트 카페 창업, 그 성공의 비결은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주들에게 출연자들의 조언도 이어졌습니다. 홍석천 씨는 메뉴들이 맛도 없고 사진 찍을 만큼 예쁘지도 않으면서 제로 웨이스트 같은 옷을 입히면 안 된다고 현실적인 지적을 했습니다. 기본을 다하고 실력을 갖춘 후에 본인이 추구하는 것을 입혀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제로 웨이스트처럼 완벽한 콘셉트로 시작을 해도 이것을 알리고 퍼지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는 버틸 수 있는 금전적인 여유와 그에 따른 타겟책도 필요하다는 당부였습니다. 간판 없는 카페 성공의 비결, 과장 말고 사장하자에서 배운 것들. 이원일 셰프의 솔루션도 이어졌는데요. 자기 객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창업자 본인 생각은 기본기와 실력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생각하지만 현업의 프로들이 볼 때 한참 모자란다는 뜻이었습니다. 자기 객관화는 일반인들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긴 인고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조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하며 환경을 생각하는 카페는 고객들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주고 브랜드 로열티를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카페를 이미 창업하셨거나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참고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